예,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빠서 강좌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제 일을 봐야 될것 같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강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강좌 업로드. 근데 엘릭스 강좌죠. 엘릭스 강좌의 250번 이후부터 쭉 나가죠. 그래서 아마 이달 말까지 해서 대략 한 400번 정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향후 전망과 팀 주피터의 계획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기록을 남겨놓는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 2020년 2월 12일에 가장 큰 화두인데, 요게 일단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은 아마도 전 세계 공항의 입출국 프로세스의 표준화라고 하는 이러한 화두가 등장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어떤 국가 간 협업 팀이라든가, 혹은 뭐 조직이라든가, 혹은 뭐 기관이라든가, 혹은 국제기구의 어떤 준비라든가 창설, 이런 게 이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올 2020년 4월 5월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6월 7월경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지금이 2월이니까 서너 달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각 국가들 간의 입출국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야 됨으로 해서 어떤 각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 정보를 도착지 공항에서 사전에 입수할 방안, 입수 또는 모니터링할 어떤 방안, 기술적 방안이죠. 기술적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런 기술적 방안을 실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전자여권 시스템이죠. 시스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징을 출발해서 한국 인천에 도착하는 승객이 있다면은, 그 승객이 베이징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를 하는 단계부터 인천 공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니까, 가령 인천 공항에 도착할 전 세계 수백 개 공항이죠. 그 공항을 출발할 는 승객 각각의 탑승 수속을 수속 과정을 인천 공항에서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백 개 공항을 출발하는 시점에, 이제 출발하는 시점의 승객 각각의 수속 과정을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별도의 뭐라고 그래, 수속 과정, 그러니까 입국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출국 시 체온이 예를 들어서 뭐 35도이다. 그런데 도착 시 체온이 35.5도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등을 비교 가능한 시스템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두 번째, 만약에 전 세계 공항의 입출국 프로세서를 표준화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화두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객 각각의 어떤 병원 진료 이력이라든가 진료 이력, 처방 이력, 혹은 뭐 약국에서 구매 이력, 이런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유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각국의 어떤 유통이라든가 결제라든가, 그죠? 혹은 뭐 물류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위치 추적 동선이라든가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각국의 인프라는 시장 인프라, 뭐 정부 행정 인프라, 혹은 뭐 물류 인프라 등등의 인프라 역시도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죠.
등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국의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일련의 시스템들을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제 생각에는 2021년 그죠? 한 2021년 경부터 부터 아마도 국가 간의 재반 인프라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이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죠. 지금이 202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요런 움직임이 있을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서너 달 뒤에, 당장 2-3개월 뒤에 각 공항의 입출국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자는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한 발 앞서서 준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유권을 준비를 하는데, 전자유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수십 명의 고급 개발자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뭐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분들한테 다 어떤 나중에 옵션, 스탁 옵션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경비를 지출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갖추고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에는 중급 기술자 5명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정도가 대략 전체 코드의 50%만 완성하는 거죠. 그걸 완성. 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 완성된 것을 토대로 시장에서 1년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해외의 고급 개발자들을 참여토록 유로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00%를 완성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일단 한국에는 이 고급 개발자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엘릭스 분야에서.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릭스라고 하는 도구죠. 이 도구를 이용하는 고급 개발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는 찾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해외 개발자들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자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해외 개발자들하고 고급 개발자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개발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중급 기술자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코드를 펼쳐놓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코드를 우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구성했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으냐 어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죠? 그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대단한 수준이죠. 그죠? 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하시면 됩니다. 엘릭스 강좌 올리고 있잖아요. 올린 것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대략 한 250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이달 말까지 해서 한 400번 이 정도까지는 다 도착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따로 오시면 중급 개발자, 그러니까 해외 개발자들과 해외 특급 개발자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 목표입니다. 팀 주피터 계획이고,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대략 이걸 올 5월 달까지는 대충 하려고 해요. 5월경까지. 왜 5월경까지냐니까 제가 혼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도 참여한 사람 없이 저 혼자 코딩한다고 가정했을 때 5월 말까지는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요 시기보다 좀 더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5월 말경에는 훨씬 더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코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5월 말경까지는 50%가 완성될 것이고, 요 완성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중급 기술자 5명, 그러니까 엘릭스 강좌를 400번까지는 적어도 마친 학습자입니다. 그 학습자가 5명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해외 고급 개발자들과 협업해서 100% 완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 10월경이면 되겠죠. 요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한 5개월 정도 해외 개발자들과 참여를 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은 중급 기술자 5명이 고급 기술자 5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고급 기술자로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코드, 완성된 코드의 수정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뭐 갱신이라든가 등등등등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이게 지금 물론 학습의 목표도가 크다고는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상품성이 있는 상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공항의 입출국 프로세스의 표준화는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로 완성된 코드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이 아마 진행될 겁니다. 이게 맞춰서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내년부터는 전자 여권을 토대로 해서 여권을 토대로 추가 모듈이죠. 추가 모듈. 추가 모듈이라고 하면은 의료 정보 시스템, 뭐 물류 교통 시스템, 정부의 행정 시스템 등등등등등을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세계 각국의 유통이라든가 등등 재반 인프라가 표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요 일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팀 주피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5월 달 되었을 때 5월 말까지는 적어도 중국 비술자 5명 정도가 우리 한국인들이죠. 한국인이 나와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서로 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특급 해외 고급 엘릭스 지금 말하는 건 다 엘릭스입니다. 엘릭스 개발자들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100% 완성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그럼 왜 지금 풍부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라든가 혹은 뭐 타입스크립트라든가 혹은 자바라든가 혹은 C라든가 뭐 C++이라든가 이런 개발자들은 훨씬 많이 있잖아요. 파이썬 개발자들도 있고 등등 뭐 심지어 루비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언어로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하지 않고 왜 엘릭스로 이용을 하느냐, 한국에는 그 개발자가 거의 없는데 이걸 하느냐는데, 당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소수의 인력들, 많아야 5명에서 1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5명에서 10명인데 소수의 인력으로서 이렇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는 엘릭스와 피닉스 조합 말고는 없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래. 엘릭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서 액토. 요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액토에 쓰고 있는 포스트그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데이터 몽고디비라든가 뭐 리악이라든가 레디스라든가 별의별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들도 많고, 피닉스보다도 훌륭한 웹서버도 많고, 엘릭스보다도 뛰어난 언어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글로벌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인력으로서 목표를 도달할 방안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유일한 옵션입니다.